네, 5시 42분 구미타운 계속입니다. 여기는 아메리칸 트레이 가장 맛있는 샐러드. 여기는 아메리칸 차이니즈 레스토랑 구미. 아하, 차이니즈 레스토랑도 또 아메리칸 스타일을 강조하네. 여기는 우리 오빠 테이크아웃 커피. 네, 여기 보면은 구미구만 아메리칸 차이니즈 레스토랑. 예, 그러니까 구미시라는 것과의 그 어떤 그 이중적인 다른 어떤 재미를 추구한 그런 거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오빠 여기도 우리 오빠인데 여기도 우리 오빠인데 여기도 또 우리 오빠네. 여기는 보빈 린넨 플라워 인디예요. 아, 우리 오빠가 옛날에 여기 있다가 저쪽 이사 갔나?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아니 제가 지금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여기 무슨 창문에 창문에 아니 저게 신화가인 줄 알았더니 읍천이라고 돼 있구나. 우리 오빠 하여간 그 기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고급을 추구하는 어떤 이런 라인 한이더샵 마사지 그런 라인들이 보여서 지금 한번 구미탐험 겸해서 지금 찍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읍천리 읍천17리네요. 읍천17리 2017리 커피야. 이게 또 커피집이로구나.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도 커피 살롱. 여기도 옹근. 이것도 일종의 커피점 같은데. 옹근 맛집 당충전. 커피집. 커피집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금리단길 상권 활성화. 금리단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금리단 포럼. 각산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글쎄,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자원을 투자하자 뭐 이런 말로 좀 들리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가스 파스타. 금리단 돈가스. 금리단이라는 걸 아주 어떤 공통 그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구나. 금리단 돈가스. 금리단 돈가스. 근데 원래 그 최근에 그 제가 그 상가 뭐 하려는 뭐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뭘 띄워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생력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제가 그 판단할 능력은 없고요. 이게 뭐냐? 금리단길 타르트. 금리단길 타르트. 임금이 이거 그 애구구. 금리단길 타르트 애구구 다 애구구. 읽기가 어려워, 읽기가. 읽기가 어려워. 들숨에 손님, 날숨에 매출. 들숨에 손님, 날숨에 매출. 제가 찍혔는가 모르겠다. 제가 찍혔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서 계속 뭔가 지금 이제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금리단길이라는 통합 브랜드화해서 또 뭔가 좀 재생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역력하네요. 근데 뭐 지금 제작인은 잘 모르겠고 또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지역의 이제 창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공공자원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냐, 이제 그거는 뭐 별도로 판단이 되어야 할 문제이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라도, 상공업이 발전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고 운영이 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니까. 좀 뒤에서 좀 신호 좀 놓지 말아라. 이 사람 정말. 인도를 달리면서 굉장히 맨 없는 사람이네. 이게 또 책인데? 책봉? 이 책봉? 이런 식으로 뭘 해서 뭐가 운영이 되나? Come together. 책봄. 책, 그리고 커피. 그러니까 카페구나, 카페. 책봄. 네프네프. 네프네프는 구구란 얘기잖아요, 구구. 여기는 뭐야, 네프네프 샵. 자, 무슨 뭐, 술도 마실 수 있는 카페 스타일인데다가 옆에는 샵을 또 하고 있고, 약간 좀 뭐, 퓨전이라고 해야 되나? Same as usual.
번주 요리 주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작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 게 역력해요. 보면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사람들은 베베 데피노 이지 피지 디자인 편집샵 올데이 커피. 여기도 또 커피점이네. 여기는 아무 장사 안 하는 방인데 커피인 장명달. 커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해야 되나. 선주 원남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제한공모사업 장소협조 상가모집 금호통통과 함께하는 금호통통이 이제 무슨 저 캐릭터인가 보다. 의외로 이 저 어떤 뭐 선호 호호나 선악을 떠나서 벨라도나 핸드메이드 이런 지방의 이런 현장을 한번 구경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 이거 코스 다 왔네. 청솔로 나인? 청솔로 맞죠? 그래서 구미역 다 왔네요. 웃고 즐기는 가운데 다 왔어요. 구미역입니다, 구미역. 그렇다면 구미역이 약간 좀 시내에서 금호산 쪽으로,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는 약간 금호산 쪽으로 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봐야 되나? 위치적으로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금리단길 해가지고 집중 구간을 짓고 있죠. 금호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미역에 도착해서 무사히 하루를 나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신호가 없구나. 신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뭐 저 구경을 재밌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쉽게 구미역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렇게 뭐 그냥 막 고통스럽게 걷고 막 이런 걸 예상을 했었는데요. To meet, glow it. 아주 뭐 그냥 뭐 즐겁게. 구미 평화의 소녀상. 뭐 그렇고요. 보니까 서구 쪽보다 동구 쪽이 원래의 그건 맞네 보니까. 여기로 가면 또 저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자. 귀찮다. 구미역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거대한 주차장이 붙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기 무슨 갑자기 무슨 거대한 산 같은 게 있네. 저기 뭐죠? 갑자기 웬 성이 있어? 뭐 그래도 보고 와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새마을 뭐 역후광장. 여기는 또 역후광장이라고 하는가? 좀 이따 역후광장이라고 표현하네. 역후광장. 승차권 사는 곳 엘리베이터. 되게 동구 서구 이런 말 쓰는 걸로 생각했는데 역후광장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데 이해는 됩니다. 역후광장. 이건 뭐냐? 금호산 금강사라는 사찰 거구나. 근데 이 위에 있는 게 사찰인가? 참 이게 사찰이란 말이야? 뭐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사찰인 것 같긴 한데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후광장. 오늘 구미에 와가지고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등산도 좋았고. 걷기도 좋았고요. 또 금리단길 구경에 뭐 재미있는 표현, 단어, 어떤 의미, 저 식당 구미라든가 아주 재밌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제 취향이에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레이션으로는 일일이 다 지금 말은 안 했는데요.
그 상가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 상가의 구성이나 꾸밈도 재밌었고요. 또 뭐 그 상가명 상호 오코 아 저기 나와 있는 역 저기 있는 역후 당구장이 역후가 그 역후로구나. 좀 이상한데 역후라니. 아이고 아휴 즐겁습니다. 네 5시 5시 57분?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아저씨 5시 57분 네 제가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도착했고요. 7시 어디 보자. 네 영주 가는 기차에 또 살아있네. 네. 18시 8분 서울 가는 아 18시 3분 거 탈 수도 있었는데 시간상으로는 그 다음에 18시 26분. 네 저는 이제 26분 걸 타는 거죠. 네, 18시 26분 네 일단 한번 끊어보겠습니다.